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오늘은 마린밴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호너의 가장 대표적인 다이아토닉 모델 마린밴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마린밴드라고 하면은 호너를 사용하는 하모니카 연주자들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모델, 거기서 이번에 125주년 기념해서 1896 모델, 요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왔는데, 구성이 이런 케이스에 이런 종이, 옛날 모델들은 보면은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 구입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취향에 딱 맞게 플라스틱 모델이 아니라 종이 커버로 되어 있고요. 이 125주년 기념 모델은 이 재질하고 페인팅까지 그대로 지금 재현해냈고요. 이 호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모델을 굉장히 보존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은 오리지널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125주년도 오리지널을 그대로 계승해서 예쁘게 재탄생돼서 나왔습니다. 마린밴드가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답니다. 요게 이제 제 악기들인데, 이 중에서 마린밴드가 요 여섯 가지, 지금 여기 안 꺼내 있는 걸 제가 꺼내보자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마린밴드 모델들의 소리를 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전통적인 1896 모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나온 125주년 기념 모델 소리는 똑같아요. 오리지널을 그대로 재현한 거기 때문에. 악기가 새 거라서 그런지 방금 연 악기보다는 좀 짱짱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마린밴드 디럭스 모델인데, 이 모델은 기본 클래식 모델에 비해서 커버 플레이트가 좀 넓어져서 소리가 좀 커졌고요. 나사가 생겨서 수리가 가능해진 마린밴드 디럭스라는 모델입니다.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좀 커진 걸 느껴지시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로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크로스오버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디럭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데 나사가 있는 건 같고요. 이 커버 플레이트가 넓어진 것도 같고, 콤이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고 두껍고 강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모델보다 두 배 정도 비싸졌습니다. 제가 지금 A키를 갖고 와서, 같은 키는 아니지만, 귀로는 잘 키가 낮아져서 판단이 안 서시겠지만 두 배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오버의 로우 모델 썬더버드라고 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리드가 넓어졌기 때문에 잘 보시면 밑에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커버 플레이트가 이 저음 리드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고, 굉장히 웅장한 음색을 내는 썬더버드란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린밴드의 가장 레어한 모델인 12홀과 14홀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우와 하이를 보강한 모델인데요. 커버 플레이트는 되게 넓어져 있고요. 이 두 개가 배열이 달라요. 저도 헷갈려서 여기 지금 배열을 써놨는데, 이 12홀 모델은 키가 한 키가 낮은 거고요. 로우 C에 위에 두 개가 더 있는 거고요. 14홀 모델은 여기 중간이 기본 키고요. 밑에 세 칸이 로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한 칸이 하이가 더 붙어 있고요. 되게 배열이 다르죠. 이 모델은 밑에서부터 한번 훑어서 어떤 배열인지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그냥 로우 모델입니다. 위에가 한 칸이 더 붙어 있는. 마린밴드 365 모델이었습니다. 김광석 형님이 부시던 하모니카로 제가 녹음한 음반이 있어요.
광석형님 같은 경우는 생전에 요 모델을 굉장히 아껴 쓰셨어요. 이 기본 형태인 블루스 아포를 굉장히 즐겨 쓰셨었고요. 저랑 스타일은 많이 다르시지만 뭐 아직도 하모니카 연주자로 가장 사랑받는 김광석 형님이 부시던 하모니카는 블루스 하프 모델입니다. 이 라라라 에피소드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2008년인가 라라라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0수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하인 형이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연락 두절 상태로 여행을 많이 즐기셨었는데 형이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좀 뿌리고선 잠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라라라를 작곡한 조영수 작곡가님한테 번호를 넘기고선 외국으로 날아가셔서 처음 이제 영수 형이랑 처음 작업한 곡이 SG 워너비의 라라라입니다. 네, 라라라를 연주한 하모니카는 요 악기예요. 골든 멜로디. 라라라가 C키거든요. C키를 연주하려면 F 하모니카가 있어야 돼서 이것보다 훨씬 높은 음인데 지금 느낌은 안 나는데 너무 낮아서 그 느낌은 안 나는데 라라라는 이 골든 멜로디로 연주했습니다. 98%는 빈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주자들이 98%는 빈칸을 연주하고 있고요. 작곡가 중에서도 귀에 꽂힐 만한 멜로디를 정리를 해서 갖고 오는 작곡가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연주자의 감을 맡기는 편이고요. 녹음 작업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멜로디는 정해져 있는 멜로디였어요. 이 멜로디는 작곡가 지정 멜로디입니다.